네, 그러면은 자료에 있는 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뼈대를 이렇게 기본 도형으로 하는 건 이제 똑같아요. 똑같고, 그 이제, 인체에는 기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울기 자체가 뭐 사람의 기울기 자체가 여기가 눈, 코, 입, 어깨, 가슴, 그다음에 배꼽 다 이제 골반 여기 이제 다리 끝나는 부분 다 이제 평행하다고 보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게 막 왔다 갔다 이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틀어지는 건데 그 부분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 있는 건좀 왼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측면에 있는 부분을 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 기본 도형, 원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기울기를 잡으셔가지고, 약간 이것도 약간 비틀어져 있는데 뒤틀려 있지만은 이게 거의 똑같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골반 지금 이게 몸이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자 골반도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몸이 이렇게 큰 세등분으로 해서 이제 그 기울기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부분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꺾여 버린다든지 여기는 이렇게 꺾여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꺾여 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좀 많이 틀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센터 라인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 약간 틀어져 있는 이 센터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 센터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절 포인트를, 자, 여기가 이쯤에서 온다고 하면은, 여기는 살짝 위에 있네요. 이렇게 위에 있고, 저기, 이렇게 뼈대를 이렇게 잡아 나가 주시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 나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도 앞으로 쏠리게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으로 쏠려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원기둥을 이렇게 봤을 때는 똑같은 원기둥이지만 얘가 이제 원기둥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투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투시 같은 걸로 인해서 여기 부분이 조금 더 짧아 보이지만 이렇게 여기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려가는 부분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으로 가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볼 수도 있겠죠. 발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끝나는 부분, 무릎은 이 발에 가려져 있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무릎에 여기 자료상으로는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이게 여기를 완벽하게 그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이게 무릎이 가려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리면은 이게 막 여기가 잘못 틀어졌을 때는 이것도 같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 유의하셔가지고 그리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한번 자 여기가 이제 나중에 할 거지만 이게 이제 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뇌에 있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두뇌죠. 뇌가 들어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제 얼굴 이렇게 눈 부분이 이렇게 뇌랑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네, 그코 부분이 이렇게 있고 크게 봤을 때는 상악과 하악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 이제 머리 부분 그다음에 밑에 하악과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전체적인 드로잉 하니까 전부 다 똑같이 그린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그다음에 여기를 하나의 이제 구조물로 이제 만들어야죠. 자,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실 때 갈비뼈 그리고 이런 건 굉장히 재밌어요. 나중에 해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제 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거를 처음에는 살짝 놔두고 이 어디로 꺾이는지 우리가 지금 이이
그게 뭐지? 뭐라고 할까요? 뼈대가 여기서 이렇게 꺾여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꺾여 나가는 부분에 면을 이렇게 찾아주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하나씩 이 각에 맞춰가지고 찾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뼈대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골반 같은 경우도, 이거 약간 사이드로 틀어져 있는 편이거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척추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 부분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 이제 뭐, 방광도 들어가고, 이제 내장 같은 경우도, 밑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뭐이 정도 선에서만 일단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여기 이제 튀어나오는 다리와 무릎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뼈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잘 되고 있나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팔도 이렇게 관절 부분 그리고 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덩어리로 위주로 잡으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지금 그림상에서 작게 표현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느낌으로 주셔서 여기 관절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구로 되어 있죠. 다 이게 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기가 더 자유로워지는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가운데 기점으로 쇄골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 쇄골은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 여기 쇄골은 이제 올라가죠. 이게 팔이 올라가 있으니까 따라 올라가고 이 뒤에 이제 그 날개뼈 견갑골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 뭐 살짝 뭐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 본다면은 이렇게 꺾여 있는 자, 두개골 표현해 주시고 뭐 이렇게 주름 금간 부분도 뭐 이제 이 그림 완성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코가 있고 이렇게 하고 어차피 두개골 같은 경우는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하각 부분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여기 위에 이제 아직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어가지고 좀더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치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목뼈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들. 자, 여기 이제 아주 근육이 붙어서 얘를 당겨주고 올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도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 뒤로 넘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에 맞게끔 뭐 그치? 이렇게 돼서 뭐 뒤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고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보일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뭐 이런 반복되는 것들을 그려내면은 그 그림상에서의 그런 디테일함을 또 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꺾여 있는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보이고 있는 11개들을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뒷모습 같은 경우도 한번 그 뼈대를 공부해 보시면 등 뼈가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어렵기도 하지만 한번 해보면은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아이, 목 상태가 안 좋네요. 저기 뭐 좌우대칭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꺾여 있겠고, 이제 뒤에 넘어가는 이런 실은 이 뼈 수까지 척추의 수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데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뒤로 나오는 이런 갈비뼈. 이 안쪽으로 이제 더 있는 거죠. 크게 보이는 것과 이 엑스트라로 더 뒤에 있는 부분들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여기도 이게 이제 이 꼬리뼈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보면은 밑에 이제 또 동그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위쪽 부분을 엉덩뼈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밑에 있는 부분 또 궁둥뼈라고 또 이제 한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엉덩이와 궁둥이가 다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런가 진짜로 그런가 했는데 이렇게 뼈 이름이 다른 거 보면 아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나갈 수 있겠죠?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그려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인 구조와 기본 도형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이쪽이 발등 부분. 발등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죠. 발가락 부분도. 이렇게 되어있고. 고관절. 그러니까 이 부분 고관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운동선수 분들이 이 고관절을 다치면은 선수 생활이 위태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관절이 굉장히 인체 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여기도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도 이 정도만 하게 돼도 어느 정도의 뼈대의 그런 느낌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위에 이제 근육이 붙고 그 피부가 있고 피하지방이 있느냐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인체 그 라인 같은 경우들이 자 여기서 이제 이 얼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 딱 맞아떨어지게끔 거의 여기 뭐이 사람 이제 머리카락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려주고 코 부분 같은 경우만 좀더 이제 실제가 더 튀어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입술 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승모근 라인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이제 진짜 바스트 포인트와 배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체의 그냥 몸통인데 이게 쭉 펴고 있으니까 스트레칭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거의 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을 이렇게 쭉 올리면은 갈비뼈 부분이 잘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어서 여긴 거의 딱 맞아떨어져 있죠. 딱 붙어 있는 이 간격이 별로 안 되는 부분이고 여기도 그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런 느낌으로 착 스트레칭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여기 이제 근육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피감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도 팔이 이렇게 있고 근육이 이렇게 되고 무릎으로 찍히면 엄청 아프잖아. 아니, 팔꿈치로 찍혀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팔꿈치는 여기 딱 붙어 있고요.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라인은 그다음에 이게 이제 팔이 내리고 있으니까 여기 승모근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깨는 확실히 어깨 포인트 관절 포인트는 안에 있어요. 이렇게 안에 있어서 저기 이제 2두 부분 있고 이게 3두 부분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가슴 쪽이 이렇게 있고 가슴이 근육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쪽은. 이렇게 있겠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딱잘 보시면은 여기가 이쪽에 힘을 내려오기 때문에 힘이 내려오고 이제 이렇게 뛰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여기도 접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부피들이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근육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저기는 이제 가슴 근육이랑 연결되겠고 이쪽이 이제 그 이제 광배근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슴 그 뭐죠? 여기 등 근육. 멀티태스킹이 안 돼가지고 이쪽이 이제 팽창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부피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게 배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이렇게 뼈대로 인해서 이제 배가 있으면은 배 부피는 항상 사람마다는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개개인마다 이렇게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제 가슴 쪽을 이렇게 트럭이고 배를 이렇게 골반 이렇게 틀었을 때 이제 이쪽에 부피가 얘는 늘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칭 되는 거고 이렇게 갈수록 여기가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부피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엄청 마르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주름을 얇게 지어서 얇게 가고 좀 지방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통 사람, 여기는 되게 마른 사람, 여기는 뭐
피하자가 많은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힘이 들어가고 여기도 힘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접혀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주름이 이렇게 배 영역에 이렇게 생기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늘어나고 있고 자 여기 골반에 살짝 이게 발목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틀고 있어요. 틀고 있어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자 여기 있는 엉덩이 이쪽에 있는 지방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쪽 라인이 이쪽이 그래서 라인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뼈대 자체는 그렇게 많이 틀지 않았어요. 많이 틀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근육량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엉덩이 뼈 있고 여기도 뭐 여기는 무릎 같은 거 여기 허벅지 근육 이제 여기가 이제 굽혔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또 스트레칭 되겠죠? 여기 부분이 자 이렇게 발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발톱도 한번 그려주고요 되어 있고 이쪽 부분 가는 부분도 여기는 발을 쭉 펴면 아시겠죠? 허벅지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렇게 근육이 좀 팽창되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발꿈치를 올리고 있으면 여기다 마찬가지로 힘이 이렇게 받기 때문에 종아리 쪽, 여기 부분이 알이 이렇게 팽창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뭐 발이야,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종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인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안에는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사실은 더 틀어줄 수도 있죠. 이게 제가 완벽하게 틀어놓은 게 아니라서 지금 시범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더 틀어서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어요.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런 뼈대를 유연하게 만듦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생각해 주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인체를 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애초에 똑같이 그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은 훨씬 더, 인체를 더 재밌게 또 안정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인체 드로잉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배 영역 같은 것도 이렇게 정해서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을 그려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가 조금 더 나아지고 사실 시범을 하다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라인들을 이런 구조 잡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뼈대를 잡고 이런 부피들 이쪽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여기가 더 튀어나오는 거고 그죠? 여기를 또 이렇게 펴가지고 팔을 이런 식으로 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여기 있는 이두 부분이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펴게 된다면 이두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오고 얘보다 여기 이제 삼두에 힘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근육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가. 어깨도 좀 틀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근육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승모근 쪽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어깨도 나오게 되고 여기 어깨 쪽에 힘이 좀 어깨도 힘이 좀 들어가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활용하시면은 이제 인체 하실 때뭐 크로키 하실 때도 뭐 이런 클럭 아무 때나 그림 같지만 이게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라인들을 잡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점프하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요. 피부도 한번 입혀보시면은 이제 그림 인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꽤 많은 것들을 이제 느끼시고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의 것으로. 이제 더 인체가 더 재밌어 지는 거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더 들어가면 더 이뻤을 뻔했네요. 골반이 좀더 이쪽으로, 그죠? 자, 여러분 하실 때는 그런 거 주의하셔가지고 더 한번 틀어져 보세요. 더 틀어가지고 좀더 역동적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밖에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한번 그리게 되면 처음에 잡으실 때. 이 정도 정도로만 이렇게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약간 관절 부분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잡아나가는 게 이제 인체 드로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또 고개를 얼마나 숙이느냐 또에 따라서 또 이런 이완되는 것들이 또 달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거의 이제 닿게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복부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고. 뼈대 위주로 정도만 잡아놓으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뼈대를 그려놓고 뼈대를 너무 집중하면은 이게 이제 이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거의 초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신 다음에 뭐 어떠한 부분들을 살리고 라인을 더 이제 과장하고 더 이완시키고 선의 맛을 표현해서 더 그림을 맛깔나게 더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약간 투시를 주는 것처럼 여기는 더뭐 무릎이 앞으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 어떤 크로키를 하실 때, 뭐 이런 식으로 몇초 크로키냐에 따라서 30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도 이제 인체 드로잉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그러니까, 이 구조를 토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약간 라인을 컨투어 느낌으로 내고 싶다 해서 이렇게 되면은 뭐 컨투어 느낌의 이런 인체를 그리더라도 대충 이 정도 표현해 주는 게 좋고요. 컨투어 같은 느낌의 뭐 이런 식으로.
이 크로키도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크로키 넣는 부분. 더 과장해서, 더 형태를 과장해서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느낌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느낌은 뭐 개인이 어떻게 하신 표현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더 과장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콩테를 위주로 해가지고 뭐더 두껍게 한다든지 제 크로키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 있죠.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보이게끔 뭔가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런 크로키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돌아가서 정리를 하면은 이게 휘는 뼈대, 요 척추나 이런 관절들이 있고 휘지 않는 덩어리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아 이게 또 이제 근육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 이제 힘을 줬을 때 팽창하고 수축하고 이런 것들은 워낙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뭐 주위에 널려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좀더 자세한 부분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